네, 오늘은 홍대 입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처음 뵙는 분과의 11시 미팅이 있어서 약속 장소로 가는 길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서 좋은 날씨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약속 장소는 저기 있는 더 페이머스 램이. 아, 네, 아, 안녕하십니까. 브런치 카페네요. 저는 이제 필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주시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실행해 나가요. 공항에 꽃집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편의점에서 파는 몇 다발 꽃이 아니고요. 공항에 네, 왜냐면 공항은 영접한 건데 피켓만 보고 있어요. 그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내 친구한테 선물로 줄게요. 네, 꼭 선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워 파머스 안병덕 대표님과 오늘 점심을 함께 먹었는데요. 플라워 파머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꽃을 팔고 싶은 분들과 꽃을 사고 싶은 분들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회사고요. 팔고 싶은 분들은 좀 건강하게 꽃을 팔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꽃을 살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시려고. 네, 그런 꽃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뒤에 보이는 The Famous Lamb 카페는 양고기 파는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It's like a dark side of the gentrification or the development of the Hongdae area. They need four color. 한국인 가이드이신 것 같은데, 가이드 혹은 뭐 외국인 손님들을 안내해주는 홍대 설명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에게 설명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홍대 시집을 왔는데요. 내부자들 감독판을 다시 볼지. 저 네. 내부자들 시작 아직 안 했죠? 아, 네, 지금 네. 이제 광고 중이고 네, 뒤쪽 세석도 있긴 한데 이쪽 들어가셔가지고 앞쪽 발쪽 편하시게 이쪽 지열 11번 다 나왔거든요. 네, 이쪽으로 네. 내부자들 1시 10분에 지금 바로 9층 네. 5반 올라가시면 돼요. 방금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 영화를 봤습니다. 내부자들을 보고 지금 후편을 봤는데요. 그 약간 건너뛰었다 싶었던 약간 인과관계들이 약간 좀 드러나는 이런 영화였습니다. 뭐 내용도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2시간, 3시간 동안 어딘가 움직이지 않고 빨리 돌리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집중해서 움직이지 않고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과 고민들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와우. 떨어져서 쳐다보면 햇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빛이 막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 쌀쌀하지만 쌀쌀한 날 이런 햇볕은 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눈이 부셔도 얼마든지 제 눈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저기 지금 공사한 곳은 원래 정말 허름한 빌딩에 축지법과 비행술이라는 그러한 기기무용한 간판이 있었던 곳인데요. 지금 동네에 오래간만에 온 사이에 새로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다. 우체국에 왔습니다. 이거 좀 어디 소포에 보낼 곳이 있습니다. 몰스킨 코리아 담당자님께 보내주신 노트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더 이상 테스트를 해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이 품질에 대한 문제 발견 및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예전 몰스킨 브랜드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오랜 고객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6년 1월 10일 염지용 드림. 예, 몰스킨 코리아로 지금 그동안 보내줬던 테스트했던 소포 5건을 보냈고요. 이렇게 해서 몰스킨 브랜드와의 관계 인연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좀 씁쓸하긴 하지만 또 새로운 노트 이제 발견해서 또 잘 쓰면 되겠죠. 제 기록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저녁 식사 약속했는데요. 에피타이저로 순대국을 조금 먹고 지금 이제
역삼역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형님 편하게 드십시오. 아니, 저희는 역삼동에 판도라 직원분들과 김치찜과 계란찜을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네요. 네. 나의 소울메이트는 누구? 내가 사랑받는 다섯 가지 이유 같은 콘텐츠들이 저희의 콘텐츠예요. 네, 오늘은 생각보다 강의가 빨리 끝났네요. 오늘 역삼역에서 모바일 마케팅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어요. 재밌으셨나요? 재밌긴 했는데요.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요. 모바일 마케팅은 과연 알맹이가 없는 것인가. 알맹이를 찾아야겠죠? 네.